일단은 먼저 눈을 뜬 다음 기지개 좁힌 다음 화장실에 간 다음 wash my face, clean my room 야무지게 한 다음 양치 두번한 다음 마음을 준비한 다음 보냈어 메시지 이따가 뭐해 boy 나랑 놀래 baby 너한테 맡겨 봐봐봐봐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 앨범이 냈다고 그래가지고 앨범 평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떨지. 일단은 첫 번째 트랙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은 비즈이가이네요. 일단은 먼저 눈을 뜬 다음 기지개 좁힌 다음 화장실에 간 다음 wash my face, clean my room 야무지게 한 다음 양치 두 번 한 다음 마음에 준비한 다음 보냈어 메시지 이따가 뭐 할 boy 나랑 놀래 baby 너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첫 번째 트랙? 약간 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문자를 보내겠다는 그 의지가 높게 점수를 사고 싶고요. 두 번째 트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꼈으면 이 노래는 PH1 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네요. 정말 죽이네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 아니라 들어보고 싶은 See You라는 곡이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영감을 받았냐 하면 바로 오다리라면 대망의 마지막 트랙인데요. Soft Fur라는 굉장히 읽기 어려운 제목에 재규어 중사 중사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들어볼게요. 일단 이 베이스 라인이 너무 좋고요. 너 언제나 broke my mind, so I'm alone, and I've been dodging off all the time. I just don't make me poor, you make me poor. I want to get alone. No, I'm in my head.